어제하고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발표들을 연속적으로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의 토론은 오늘 오전에 뭐 표정훈 선생님 또그 박혜진 팀장님 뭐 발표가 있었지만 오늘에 국한되지 않고 어제 오전 오후 세션에 나왔던 주제들도 함께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크에 주신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평론가이고 저술가이신 표정훈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발표하셨던 박혜진 민음사 문학팀장님 자리하셨고요.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예,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뉴페이스십니다. 파주에 위치한 뜨인돌이라는 아동 청소년 문학의 아주 명가인 출판사이고요. 그 뜨인돌 출판사에서 기획실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박경수 실장님이십니다. 박경수 실장님은 또이 파주 출판 도시에서 시민 생태 조사단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또 발기를 하셔서 그 시민 생태 조사단의 일원으로 이 파주 지역의 생태 환경 조사도 하시고 널리 알리시고 보존하는 그런 활동도 특별히 벌이고 계셔서 오늘 토크에 모시기에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일단 토론에 앞서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파주 출판도시 국제 출판 포럼의 대주제가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의 출판입니다. 저희 기획위원들이 이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한게 있습니다. 원래 국제 출판 포럼이라는 이 행사를 연례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파주 출판도시 입주 기업 협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국제 출판 행사고요. 해마다 주제가 바뀌긴 하지만 올해는 굉장히 특수한 코로나19 팬데믹도 있고 또 기후 위기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위시한 곳 국제 출판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결국 기후다 또는 코로나 팬데믹이다라는 생각을 착안을 해서 이번에 출판 주제를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후와 재난이라는 게 기후 자체 또는 재난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기후 위기는 기후의 전체적인 문제고 또 재난이라는 거는 뭐 지진, 홍수 등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주제는 아닌데 이것이 한 주제로 묶이게 된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사태가 사실은 그저 전염병 하나의 유행 현상이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그로 인해서 벌어진 팬데믹 사태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작은 지진이라는 그런 해일이라는 그런 자연 사태로 시작을 했지만은 인간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폭이 돼서 원전 사고로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넓게는 기후 내지는 인간 활동이나 현재 인류세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오늘의 재난은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서의 재난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를 갖고 있는 재난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후가 위기 상태에 도달한 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적 재난 상황을 함께 다뤄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라는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토크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출판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이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다뤄야 할 담론이 무엇인가를 출판이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기후위기와 재난시대를 보는 출판의 시각 또는 출판이 배워야 할 것이 하나의 큰 주제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출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관한 출판이라면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안에 출판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자. 이렇게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토크에서 전체 토론에서 다 다뤄볼 거고요. 크게 전반에서는 출판하고 굳이 상관이 없이 기후위기와 재난이라고 말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각자들 이해하고 있고 특히 어제 오전에 발표에서 많이 나왔지만 그런 기후위기 내지는 재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생각해 볼 담론들이 무엇인지를 출판이 아니고서라도 일반 독자들의 견지에서 주제적인 측면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큰 덩어리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큰 덩어리는 말 그대로 출판. 출판하고 관련해서 출판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인식해야 되는지 또 기후위기 시대에 출판 자체의 산업, 출판이라는 업무, 책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의 그 변화를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이 파주 출판 도시에서 이번 그 국제 출판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출판 도시라는 우리 한국의 출판계의 유수한 출판사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출판인들이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 내지 생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출판 도시라는 이 지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 박경수 떼인돌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짚을 기회가 1, 2, 3 세션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론을 겸해서 조금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우리 참석자들에게 드릴 텐데요. 먼저 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후 담론 또는 재난 담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영역이 큽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아니 몇만 년 전부터 인류의 삶하고 같이 시작된 이런 문제고요.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걸쳐져 있고 또 분야로서는 뭐 정치, 경제, 자연과학, 종교, 문학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이런 담론이라서 이 덩어리를 딱 앞에다 두고 얘기하자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우리도 막 헷갈리고 그런 측면이 많죠. 그래서 세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주제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적이 아니어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기후 담론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각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배종훈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래 이런 토크나 이런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셔도 그냥 제가 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아 물론 통하는 얘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라는 말 또 환경이라는 말 재난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덩어리가 워낙 크고 그 중요한데 이것에서 특히 주안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의 그 담론이라고 하는 담론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의 역사까지는 아니어도요 조금 사회 상황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 여기 출판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980년대를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출판의 시대다 또는 사회과학의 시대다 뭐 다 안다시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공해라는 말이 키워드였어요. 사실은 80년대는 환경이라는 말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환경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생태적 의미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 이 개념이 대부분이었고 제 기억에 그 정확한 네이밍은 생각이 안 나면 공해 추방 운동 본부인가요? 그 공해 이런 그 시민 단체 활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산업화의 하나의 부작용으로서의 공해라는 것을 추방하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80년대까지 있었고 제 기억에 저는 이제 80년대 말에 대학을 들어갔으면서 잘은 모르지만 80년대에는 그렇게 환경에 관한 생태에 관한 그 공해에 관한 책 출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 조홍섭 선생, 이필렬 선생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데 주로 저 일본에 원전 반대 운동하거나 공해 추방 운동하는 일본 전문가들이나 시민 운동하는 분들의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풀빛 출판사 또 여러 이런 출판사들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987년에 그 시민 항쟁, 60 시민 항쟁으로 이른바 이제 민주화가 달성이 됐죠, 민주화가. 그래서 제6공화국 뭐 5년 단임제 직선제 대통령 그 개헌을 되는 그래서 이제 80년대가 1987년에 그 민주화를 기점으로 90년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그래도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쓰는 어떤 의미나 개념이나 맥락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제 기억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를 통해서 이제 시작됐는데 일로 넘어오면 이제 예전에 그 반독재 민도화 투쟁 사회과학의 시대에서 이른바 이제 시민운동의 시대 시민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쓰이게 됩니다. 시민이라는 말. 그래서 환경, 생태, 그거하고 연관된 시민, 또 시민운동 이런 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널리 쓰이고 이제 일반화됐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또 세 가지가 또 하나 있는 게 여성, 노동, 환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일종의 그때까지만 해도 진보 담론으로 이게 진보적인 담론이라서 여성, 노동, 환경이 세 가지가 어떻게 키워드가 돼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획기적이라고 봅니다만 1997년에 그 IMF와 함께 그 김대중,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기에 집권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진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진보 정권이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도 그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획기적일 때 환경부를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를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환경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처음 생깁니다. 그 전에도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산업화에 부수되는 어떤 피해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그 네거티브한 이런 것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을 축으로 삼아서 환경 정책을 펼친 게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 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연치 않은 게 90년대 말 2000년대를 통해서 여성가족부 처음에 여성부였나요? 제 기억에 나요. 여성가족부, 노동부 그전에 노동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이었는가 하여튼 무슨 청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환경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여성 노동 환경이라는 게 90년대 초과 중반까지만 해도 진보 담론에 머물렀었는데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국가 정책, 여성 정책, 환경 정책, 노동 정책이라는 게 예전과는 다른 맥락과 의미에서 제대로 제도권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리 잡는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90년대 들어오면서는 환경에 관련된 생태에 관련 책들이 꽤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기, 근데 꾸준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후라는 말은, 오늘 주제, 기후 위기가 주제 하나인데, 기후라는 말은 제 기억에 2000년대 초까지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쓰이지 않고, 그냥 생태 환경의 하나로서 이렇게 쓰였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더 정확히는 사실은 2010년대죠.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그 전에 많이 쓰인 말이 지구 온난화죠,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먼저 쓰였다가 나중에 이제 기후 전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말로 옮겨오는데 그래서 그 2000년대에 바뀐 거는 제가 지금 90년대까지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에 서서히 바뀐 게 2000년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 그 집권 이후에 그 환경 담론, 생태 담론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국가 정책이 되고 부서까지 생겼고 그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오면 그게 더 이상 진보 담론이 아닌 거죠. 어느 한쪽의 진영의 어떤 진보 담론이 아니고
보편적 의제가 되는 거죠. 여성이든 노동이든 특히 저 환경이라는 게 누구나 그거는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 그러니까 2010년대에서 2021년입니다만 최근에 2010년대 후반에서 최근에는 여성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른바 예전에도 페미니즘 말이라면 많이 쓰였습니다만 지금처럼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둘러싼 사회 현실적인 어떤 뭐 감론을 받고 어떨 땐 갈등과 담론과 책과 이런 것들이 성행한 적은 없는데 여성이 페미니즘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대체됐다 그러면 아니고 되게 이 뭐랄까 화두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노동도 많이 바뀐 게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이제 IT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정보화 사회로 이 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뭐 초고속 인터넷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 부분도 IT, 그 다음에 디지털, 최근에는 AI, 사물 인터넷까지 그 노동의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바뀔 건지에 대한 이런 뭐 되게 격변하는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환경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하나를 삼을 정도로 아마 예전 같으면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이 아니라 환경위기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기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은 페미니즘, 노동은 IT, 디지털, 어떤 AI, 사물인터넷, 환경이라는 주제는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이렇게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2020년에 저 재난 시대가 또 뒤에 나옵니다만 제목의 오늘 주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으로 덮친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저기 이번 국제 출판 포럼 주제가 왜 이렇게 정해졌나 그 이유를 얘기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돼버렸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겸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80년대부터 차례로 보면 우리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 출판도 여기에 뭐 대응한다 그러나 또는 그 의식적으로 대응을 안 했어도 예전 공예 단계 그다음에 생태 담론 이럴 때는 이 사회과학적인 책이 많았습니다. 주로 사회과학적인 책이 많 지금도 뭐 꾸준히 나옵니다만 사회과학적인 책이 많이 나오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이 과학 교양서 그 전에보다는 과학 교양서가 2000년대 이후에 어쨌거나 시장 포션도 커지고 독자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찾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번역서입니다만 대부분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생태에 관한 자연과학, 과학기술에 관한 책들이 예전보다 되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회과학 책만 나오다가. 그러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 2010년대 이후로는 훨씬 더 이제 다양해진 것 같아요. 박혜진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뭐,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뭐, 넓은 의미, 에세이도 그렇고, 생태, 자연 에세이도 그렇고, 그렇게 출판도 거기에 대응해서 변화해온 것 같아요. 제가, 안희원 선생님이 좀 개념이 크고 뭐 덩치가 크니까 이거에서 하나에 집중해서 좀 뭐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뭐 조금 더 중시하고 이런 것도 질문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좀 더 이렇게 더 넓혀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환경 생태에 대한 인식이 공해, 동물보호, 천연기념물 뭐 벌써부터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지금은 그런 단어들이 물론 쓰이긴 하지만은 아주 후순위로 밀리고 기후위기라든지 생태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이런 것들로 확실히 바뀌어왔고 그런 단어의 변화는 우리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동물보호라든지 천연기념물을 뭐 지키자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말하자면 국보를 뭐 남대문 불타면은 그것을 화들짝 놀라듯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이라 그럴까요? 자원 뭐 이런 것의 보존의 의미 결국은 뭐 석유 고갈이 돼서 석유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내적 논리는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의미 인식 수준에 머물렀다면 생태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의 범주가 넓혀졌다는 것은 위기가 그만큼 심각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담론 수준이 우리가 더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겠죠. 한 가지 더 붙이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그 비슷한
뭐 알라딘을 좀 단순히 키워드로 제목을 검색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욕심을 더 부릴까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만, 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환경 생태 또는 공해 이런 키워드로 해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시기별로 그 변화를 출판이 거의 정확하게 아마 반영할 거예요. 제가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어제 그 유영초 선생님이 그래서 그더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아주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그 인식의 변화를 그런 통계적인 자료로도 훨씬 종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박혜진 팀장님의 생각은 또 이제 이런 범주적인 것또 분류 이런 것하고 달리 특별히 이제 이 기후 담론에 대해서 오늘 발표도 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중시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표정은 평론가님께서 종적으로 거의 역사를 관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동시대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제가 경험한 좀 문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또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좀 개인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냥 이 작은 힘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된다는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과 좀 정치적이고 신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이슈들, 화두, 개인적으로 이제 불화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었던 어떤 생활 양식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그 요구하는 것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라는 것은. 그런 지점에서 보면 사실 신념적, 정치적으로는 이게 어떤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인가. 이건 작년에 제가 봤던, 아, 올해죠.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이제 그 툰베리라는 영화를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많이들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그 툰베리 스스로의 의도와는 달리 그 툰베리라는 개인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는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이게 조금 더그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방점이 맞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신의 삶에 포커싱이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했다고는 하지만, 그한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어떤 그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영웅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그 아스퍼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학습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공감을 한다거나 타인이 겪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이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로 살았던 시간이 아주 긴 소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이 그레타 툰베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의 영웅 서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소통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차도 타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옷도 계속 사면 좋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그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고 소통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불편함을, 계속해서 그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툰베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동가가 될수 없는 것은 이런 모든 삶들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그 정치적 신념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이 어려운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얘기하는 기후위기라는 게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여서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때그 결들을 좀그 자세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거는 최근에
뭐 재생활용품들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폐우산을 가지고 뭐 지갑을 만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하고 수익성이 낮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 모델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학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은 덜 아름답다라는 그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후위기란 어떤 문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를 위해서 우리가 더 소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필요성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예쁜 거고 혹은 어떤 게 더 선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그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의 지점이 아주 무력하지만은 않은 게 이제 그 올가르 토카르츠크가 이제 핀란드의 작가이죠. 이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이후에도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가 토카르츠크는 소설가이지만 거의 환경운동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왔고 본인이 그 노벨문학상으로 인해서 받은 금액, 그쵸? 그 상금 같은 것도 사회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작가가 쓴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 동물에 대해서 이입을 하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 이입이 궁극적으로는 아주 낯선 존재, 낯선 주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인지 그러니까 동물에 가까운 인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게서 벗어난 인간들의 유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과하고 나면 바라보는 어떤 감정들,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것들을 소비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신념을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개인이 돌파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미학적 기준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가능성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이야기 혹은 뭐 문학 작품들, 영화들 이런 문화적인 어떤 흡수의 정도들이 또 느리지만 근본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꾸준히 경험하다 보면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앞에 아주 번듯한 카페가 생겼는데 그 카페에서 그 과대포장을 해요. 과대포장을 하면 그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게 뭐 어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캠페인성 운동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떤 비단 저만의 그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경제인들을 변화시키고 근데 그 경제인을 변화시키는 게 기업을 변화시키는 게 정치적 규제만이 아니라 그 소비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식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래에서의 변화의 흐름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팽배해 있는 기후 담론이 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객관적이고 차디찬 과학에 전혀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수치로서의 기후 거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심각성을 느끼기에는 한 번 더 감정적인 필터를 거쳐야지만 심각성을 느끼게 되겠죠. 또 사회과학도 그렇습니다. 논리하고 본질과 연유를 따져서 기후위기의 어떤 그 배경을 따져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거대 담론이어서 사회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문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라는 개인의 실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측면을 우리들 보통 사람이 그냥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게 지금 박혜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내러티브, 비록 남의 내러티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내러티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런 논지들을 연결시키고 감성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통로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늘 만날 수가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늘 있는데 아직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툰베리를 생각하면 툰베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논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지만 그런 식으로 감성적인 언어로 툰베리는 핵심을 바로 짚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왠지 저는 뭐 그 쓰레기 분리배출할 때마다 화가 나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그건 제가 생산한 게 아니고 단지 저는 주어진 것을 썼을 뿐인데 이것을 내가 일일이 그 포장재를 분리하고 있으면서도 화가 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과학적 차원의 인식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화가 나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다 보충 질문을 박 팀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실존적인 위기, 우리 개인의 고통, 불편함이라는 것을 생활에서 느끼고 그런 걸 내러티브로 만들면서도 왜 더 좀 더 전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의 어떤 행동 또는 그런 주장 이런 걸로 아직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만 다들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뭔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뜻 있는 사람들에게만 좀 나오는 편이고 그런 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왜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답을 알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 혹은 뭐 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언제나 그 약간의 죄책감과 혹은 그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떳떳하지 않, 그러니까 아는 부분들, 그 강박적인 측면이 작용을 하는 건데 내가 환경을 해하는 어떤 부분들을 직접적 거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적절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의 어떤 목소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세력화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도 이게 개인의 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다 요소 다 파악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나는 여기서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거기에 어긋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환경 운동을 할 만한 그러니까 툰베리 수준의 모두가 툰베리 같은 활동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준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완결성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론화하면서 여러 사람 세력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한 사람이 얼마만큼 실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여전히 다 개별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이 느끼고 있는 그런 완결하지 않음에 대한 어떤 주저함들이 뭔가를 더 주장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조금 더 그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뭐 리더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 거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그 출판물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출판물은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결집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책들이 좀 더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표 선생님이 보충할 얘기 예, 간단하게 좀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그 예전에 제 기억에 생태문학, 뭐 환경문학 이런 용어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문학 작품을 많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약간의 그 좀 제가 속된 약간의 그 자연친화적 감수성, 약간 그 청산의 사를 잃었다
요즘 뭐 자연인이라는 그런 거 감수성이나 그런 데다가 약간의 환경 보호 의식이나 약간 문제 의식 그런 게 약간 가미되면 그게 그냥 생태문학. 근데 사실은 생태문학이 범주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진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오늘 또 소설 좋은 작품을 이렇게 전 되게 다 찾아서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떤 문학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범주화 꼭 범주화 시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전의 생태문학이니 뭐 환경문학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류 꼭 제가 분류 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격을 그냥 용어로는 분류 안 해도 조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막연합니다. 이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을 중요한 테마로 들어와서 문학 작품들을 비평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게 그런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생태 소설, 생태 문학과 지금 이 작품들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 소설이라고 할 때는 좀 목가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상실했던 곳에 대한 이미지들이 아주 강하게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소설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도래할 어떤 그 폐허로서의 그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목가적이지 당연히 목가적이지 않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이 그 성장의 담론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작품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의 생태 소설들을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주체의 성격들에도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올가 토카르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인공의 주체라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고 혹은 문명을 등지고 있는 주체의 양태들 이런 것들도 과거의 소설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다르네요. 예, 예전에 목가 소설이라는 우리가 월등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풍경하고는 확실히 그 뭐랄까 위기의식이라든지 뭐 생각의 차원에서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 박경수 실장님께서는 기후위기 또는 뭐 재난 담론에서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시니까 또 굉장히 좀 느끼시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 표정원 평론가께서 질문을 뭐라고 던지든 내가 할 말만 하면 된다고 미리 저한테 정말 꿀팁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출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최근에 기후위기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환기가 아닌 시기가 없었겠죠, 인류사에서. 근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크고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어제 이제 이 세션에서 이 기후위기를 보는 과학의 입장 발표하실 때 이제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담대한 전환의 내용이 뭐냐,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늘 이 환경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딜레마,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이냐 환경이냐 이런 딜레마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탈성장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에게 닥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특히 이제 자연하고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에 맞서서 자연에 대한 영향력, 장악력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는 것을 인간 능력의 확대 또는 진보라고 많이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들 중에 그 책 제목 중에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천규석 선생님이 쓴 책인데
아마 지금 절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제목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제 기억에 남은 장면 중에 새만금 방조제가 마지막으로 막히던 날의 풍경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새만금 방조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어민들의 투쟁과 그리고 삼보일배를 비롯한 그 시민사회의 굉장히 오랜 그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막혀버리고 말았는데 그 긴 30km가 넘는 방조제가 마지막으로 이쪽 끝에서 가던 방조제와 저쪽 끝에서 가던 방조제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민들이 이제 작은 배를 타고 해상 시위를 했고 한쪽에서는 끝까지 그 새만금 매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양쪽에서 서로 만난 그 작업을 하고 방파제를 만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풍경이 전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쪽의 흙더미와 저쪽의 흙더미가 만나는 그 순간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지금 이 방조제 두 개의 방조제가 서로 만나는 이 순간은 정말로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이고 이게 정말 될까 회의했던 이 엄청난 대역사를 우리가 마침내 우리 손으로 이뤄냈고 이것은 국가의 자랑이고 나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굉장히 큰 자랑이고 업적이었겠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판단, 가치 판단과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울고 저쪽 사람들도 우는데 저 눈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게 바다를 막고 뭐 4대 강을 틀어막고 뭐 거대한 뭐 다리를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한때 이런 게 자랑스러웠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뭐 탄소 중립 얘기하고 에너지 문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고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을 중단시키고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들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것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전기를 계속해서 쓸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쓰고 점점 더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텐데 그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탈원전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전제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구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어차피 바닥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전기를 쓸 거라는 전제를 도대체 왜 깔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 문명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풍요로움들을 단 요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단 요만큼도 줄이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그 기후 위기라든지 에너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하는 뭐 시민 사회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혜진 팀장이 말씀하실 때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그 바닷가에 혹은 산악 지역에 다리 도로를 놓거나 교량을 놓거나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단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얼마가 줄어들고 얼마 뭐 몇 조 얼마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하죠.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도대체 왜 절약해야 되는지. 그 비용이 그 자연, 그 바다, 그 산을 그대로 두었을 때 우리가 누릴 가치보다 더 크다고 정말로 믿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까 이제 그 외국 사례 발표할 때 에너지나 땅, 바다, 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손대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를 다루는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불편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세상 모든 문제가 그렇겠지만 기후위기 문제도 굉장히 분명한 계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이거 국제적으로도 이를테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분명하게 에너지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 구식 에너지, 옛날 방식의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더 많은 제재를 받고 혹은 그런 것들이 강제로 중단되었을 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뭐 탄소 거래를 해서 다른 나라하고 뭘 바꾸고 맞바꾸고 할 때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의 차원에서도 이를테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겠죠. 당연히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에너지 정책이 바뀌거나 이런저런 정책들이 바뀌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이 사회에서 가장 가진 게 없고 모든 조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받을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거나 사회가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들이 정치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마치 기후위기는 부자에게나 가난뱅이에게나 선진국에게나 후진국에게나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재난이다 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켰을 때 그 피해를 보는 소수자들,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들은 어딘가에 이제 호소할 것도 없고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개량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책임 전가가 있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거기서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하는 어떤 세력, 어떤 계급 이런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또 장본이기도 한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분담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계층하고 상관없이 골고루 분배된다는 그런 의미의 불평등이 있죠. 그런데 10개 가진 사람이 5개 빼앗기는 거하고 6개 가진 사람이 5개 빼앗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기후위기의 책임이 고르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고통을 겪으라는 얘기가 돼서 극복 과정 자체도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기후위기 자체가 불평등을 오히려 이용하고 불평등의 털을 잡아서 벌어진 결과가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 자원을, 기후를, 환경을 모두에게 중요한 공유재를 특권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본의 힘, 기술, 이런 여러 가지를 먼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어떤 계급들이 먼저 이용하고 독점함으로써 그리고 독점한 이후에 계속적인 성장이라는 이제 이데올로기로 더 많은 그 자연의 이용, 독점을 통해서 뭐 이익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벌어진 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후위기죠.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이념이고 지금까지 역대로 성장을 통해서 과연 낙수 효과처럼 전체적인 그 모두에게 그 성장의 혜택이 돌아갔느냐라고 얘기하면 국민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60년대에 비해서 50년대에 비해서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삶의 만족이라든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방식의 평가들이 많은데 그것도 굉장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어떤 계층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더 나아질 것,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안정된 뭐 나름대로의 만족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보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사람 가령 우리가 에너지를 뭐 원자력이나 화력 에너지에서 그 대체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도 에너지 양이 그대로 소비 에너지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여전히 냉장고, 세탁기 그만큼의 공산품을 계속적으로 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의 말에 허구가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중대한 국가 시책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약간의 기만이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불편함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현재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끝끝내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이기도 한데 그 결심은 여전히 상황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성장 중독, 우리가 GDP가 후퇴했다라든지 불황이라든지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에서 0.1%로 낮아진다라든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괜히 덜컥 겁이 납니다. 이게 큰일 난 문제가 생기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벌써 그게 중독이 돼 있다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독이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장 중독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세뇌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중독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것이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에서 사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가령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뭐 혐오 시설을 당신 동네에서 전기를 쓰는 만큼 그 전기의 부산물을 당신 동네가 안 알아라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바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 불편함을 골고루 견디게 된다면 그 불편함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경험이라든지 체험 같은 것이 기후위기에서 거대 담론, 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의 담론뿐만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도 좀 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말이 좀 제가 길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박 팀장님이 박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준비가 좀 동영상 우리 준비를 한마디만. 준비를 좀 필요 좀 있다가 박 실장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파주 출판 도시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벌이고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좀 보여주실 거고요. 그 전에 우리 표 선생님이 잠깐 또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에서 되게 민주주의를 말씀해 주셔서 이제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 가운데 이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이렇게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명색이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력이 포럼에 와서 발표하고 이러는데도 솔직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 그냥 그야말로 지식, 기후에 관한 지식, 정보, 기후 위기에 대한 잘 모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어떻게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적이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아 있고 아무리 좋은 책이 나오더라도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하고 관련돼서는 민주주의 기후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판단 또는 어떤 제도적인 의사결정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때 그 정보나 지식의 비재칭성이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 지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번 그 원자력발전소 가지고서 시민 패널 해가지고 뭐 투표해서 정했었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예전부터 있던 말은 숙의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숙의 그야말로 숙의한다는 그런 뜻인데 좀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숙의 민주주의라는 게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사 결정할 때 지식 정보와 판단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공평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합의한다 이런 뜻인데 아직까지도 뭐 아직까지는 아니죠. 기후위기나 기후변화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유행한 적이 웬만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지식은 비대칭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인식 수준이나 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저도 솔직히 좀 부끄럽다는 거 그래서 출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출판에 거기에서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지식 정보의 비대칭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그래서 그게 의사결정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후위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그것이 정말 민주적으로 될 수 있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네, 저기 우리 박경수 실장님께서 최근에 이 파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생태조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 한번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면 네. 네, 그 뭐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출판도시 이 갈대색강 시민생태조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출판사가 이제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파주로 온 지가 서울에 있다가 근데 제가 이제 집도 일산이고 회사도 파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자주 이제 산책을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산책도 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롯데아울렛 앞에 지금 저 보이는 사진으로 보이는 저 유수지 앞을 어느 겨울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게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멸종위기종,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데 게리요, 게리. 게리. 예, 그 런닝맨에 나오는 그 게리가 아니고 새 이름입니다. 게리. 근데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이 생태조사 이런데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발견되는 멸종위기종. 이고 천연기념물인데 보더라도 이제 군부대 철책 안에 군인 그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정훈 장교가 감시하는 그 눈초리를 뒤에서 느끼면서 이렇게 보고는 했던 그런 새인데 그 새가 바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지금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새가 또 육안으로 확연하게 그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눈에 띄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도시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마침 이제 그 저희 대표님 출판사 대표님께서 출판도시 문화재단의 이사장 신임 이사장이 되시면서 출판도시의 생태도시화라는 그 중요한 어떤 사업 방향을 제시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려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작년 그 초부터 일단 기본적인 조사 설계를 하고 5월부터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 사진은 반대편에서 본 유수지의 겨울 풍경입니다. 새들이 굉장히 많죠. 출판도시가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출판도시입니다. 포인트를 이쪽으로 짚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출판도시고, 이게 이제 한강이고요. 위에서 임진강이 내려오고 흘러나가서 서해로 흘러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생태계를 크게 육상 생태계, 하천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육상 생태계를 그 종으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과 동서로 횡단하는 DMZ 그리고 한강과 임진강 또 더 위쪽에 예성강 그리고 서해라는 해양 생태계 이 중요한 생태계 그 중요한 축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한강 하구입니다. 그 출판도시는 그 한강 하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출판도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있더라도 이 지역 자체가 생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 심학산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출판도시죠. 출판도시 입구에 이 산남습지, 그 다음에 이 갈대색강, 그리고 문발유수지, 이제 이 색강의 물이 모여서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곳이고요. 이 바로 위쪽에 있는 공릉천, 이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산이라든지 작은 하천, 그리고 강들이 한강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번식하고 월동하고 서식하는 중요한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강하고의 생태 나들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단순히 그 새들이 많은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뭐 어류, 곤충류, 조류, 포유류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물군들이 이 출판도시 주변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개요를 잠깐 보면은 목적은 뭐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출판도시 생물종 분포와 지표종들을 파악을 하고 사실 출판도시가 여기 입주한 지가 지금 뭐 거의 25년, 30여 년 되어 가는데 정확하게 이 도시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그 체계적인 조사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외부단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자료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되게 단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습지 생태계의 생물종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사를 통해서 출판도시의 생태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곳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좀 어떻게 보존할 건지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출판도시의 생태도시화를 위한 내부의 어떤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리고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도를 일단 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전문 단체 용역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판도시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시민과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는 방식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한강하구나 새만금 쪽 혹은 뭐 일본 같으면 그 3.11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저선량 방사능의 그 위험에 대한 이런 당국의 발표와는 상당히 다른 시민들 차원의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과학의 어떤 현실적인 유용성들이 많이 입증이 됐었는데 저희도 단순히 실태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곳의 생태계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내부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판도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시민과학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한시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그 조사를 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가이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지점은 그 지금 출판도시 지도가 나오는데 북센 바로 뒤쪽에 그 갈대색강 상류에 해당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가 그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아시아 출판문화센터 주변, 그리고 그 물들이 모여서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유수지 세 군데를 정해서 매달 한 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기 조사를 합니다. 조사 분야는 좀 자료에서 나오듯이 식물, 곤충, 조류, 어류, 담수, 무척추생물, 양서파충류, 포유류, 십각류, 그리고 이제 외래 침입종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지표종들 조사를까지 곁들여서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 모습이고요. 조사를 해서 그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장화 이런 걸 신고 들어가서 뜰 채로 곤충이나 유충들을 잡아서 하나하나 그 동정을 해서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재까지 지금 2021년 6월 현재의 그 데이터입니다. 670종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판도시 안에서 식물 257, 조류 100, 포유류 8, 어류 12 이렇게 나오는데 곤충 245종. 그 조류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수가 500종이 약간 넘습니다. 저 제주도 마라도까지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는 뭐 바다에서만 그 발견되는 새들도 있고 또 그 남쪽 제주도라든지 아주 남쪽에서만 서식하는 새들도 있는데 이 휴전선 가까운 파주 지역에서 이렇게 넓지도 않은 출판도시 안에서 100종의 조류를 관찰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렇게 좁은 그 지역 안에 이 정도의 그 종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곤충 245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법정 보호종들 목록이 나와 있는데 멸종위기종이 총 14종입니다. 그 멸종위기종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생물들은 멸종위기종인 동시에 천연기념물들입니다. 8종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황조롱이 한 종을 포함해서 천연기념물이 8종입니다. 이 멸종위기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글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구상에 출현해서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살아왔던 생물들이 이제 그 수가 줄고 줄어서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근데 그런 생물 한 종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윤리적인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뭐 여섯 번째 뭐 대멸종, 제6의 멸종 이래 가면서 멸종이라는 말을 어쩌면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처연한 표현인가 이 지구 생태계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생물들이 쫓기고 쫓겨서 이제 정말 이 지구 전체에서 얼마 남지 않은 불과 한두 곳의 서식지에 터를 잡고 깃을 들이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멸종위기종이 이 출판도시 안에만 14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는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조금 더 깊은 생각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물들을 저희가 이제 그 촬영을 한 것도 있고 촬영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청음만 한 것도 있는데 한번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어새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고 천연기념물이고요. 뭐 부리가 숟가락처럼 생겨서 영어로는 스푼빌이라고 합니다. 저어새는 지구 전체에 지금은 조금 개체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지구 전체에 한 3,0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새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저어새는 부리가 까맣고
이 노랑불이 저새는 불이 끝이 노랗습니다. 서로 다른 종입니다. 이제 사촌 정도 되는데 저새는 여름철새고 노랑불이 저새는 겨울철새입니다. 근데 저새가 떠나갈 때가 되면 노랑불이 저새가 북쪽에서 내려오는데요. 아주 잠깐 동안 봄 가을에 저새는 아직 떠나지 않고 노랑불이 저새 중에 먼저 온 개체들이 있을 때 두 종이 조우할 때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저새와 노랑불이 저새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노랑불이 저새 말고 깃을 파묻고 있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저새입니다. 얼굴 까맣게 약간 보이는 노랑불이 저새와 저새가 같이 있는 굉장히 포착하기 힘든 장면인데 사실 이 출판도시 유수지는 저런 장면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새가 그 게리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산책하다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던 역시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인데 이 게리라는 새는 개통학적으로 보면 거위, 가금화된 거위의 조상입니다. 저 게리를 잡아서 가금화한 것이 지금의 거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까마득한 세월 동안 지구에서 살아왔던 새입니다. 출판도시에서 겨울이 되면 많으면은 거의 한 20여 마리 가까이도 출판도시에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다시 돌아가곤 하고 맹금류들이 몇 마리 있는데 흰꼬리 수리, 참매, 큰말똥가리 이게 그 다 뭐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저 먼 하늘에 지나가는 거를 찍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흰꼬리 수리는 그 유수지 상공에서 선회하는 걸 찍은 거고요. 참매는 바로 여기 이 지혜숲 근처, 지혜숲 근처의 하늘 위에서 선회하고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큰 말똥가리는 이제 뜨인돌 출판사 옥상에서 찍었습니다. 어느 날 담배 피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래갖고서 그냥 카메라도 없고 핸드폰을 급히 핸드폰으로 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런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출판도시 굉장히 흔한데 그 기러기들 중에서 기러기 종류가 뭐 쇠기러기, 큰 기러기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농경지에 주로 이렇게 앉아서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 말고 이 습지에서 습지 식물의 알뿌리를 주로 캐먹는 기러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큰뿌리 큰 기러기고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이 새들이 이제 출판도시에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황소롱이 저 이제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쥐를 지금 사냥을 해서 이렇게 식사 중인 모습이고요. 저기가 어딘가 하면은 뜨인돌 출판사 저희 대표님 방 창문 밑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새오리기는 멸종위기 2급이죠. 저기는 어딘가 하면 저희 옥상에서 바로 뒷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있는 녀석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새오리기는 이 근처에서 나무 위에서 상수리나무 위에서 작년 여름에 번식을 해서 새끼 두 마리를 낳아서 잘 키워서 새끼들이 무사히 이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저 큰 말똥가리를 뜨인돌 옥상에서 봤고 황소롱이를 뜨인돌 대표실 너머로 봤고 새올리기도 뜨인돌 옥상에서 봤고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뜨인돌에 뭐가 있길래 저런 애들이 뜨인돌에 이렇게 모여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뜨인돌에 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보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뜨인돌뿐만 아니라 뭐 창비, 사계절, 문학동네, 뭐 21세기, 범우사 어떤 출판사가 됐건 그 출판사 주변의 나무 꼭대기라든지 그 늘 걸어다니는 교각 밑에 뭐 이 둔벙이라든지 습지라든지 그런 곳을 자세히 보면 저렇게 쉽게 만나기 힘든 생물들이 이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새들이 뭐 저를 알아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네, 새만 보여드려서 살기입니다. 출판도시에 사기 살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맨날 환경 스페셜 이런 데서나 보던, 네, 지금 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없는 한반도 생태계에서 담비와 함께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네발 짐승입니다. 네, 담비는 주로 깊은 산속에서 살지만 살근 이렇게 물가 습지에서 주로 살죠. 저 흑백사지는 저희가 저 살기 이제 그 자주 출몰하는 곳에서 배설물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파주시청 협조를 받아서 원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그 유수지 배수펌프장 안에 들어가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그 무인 카메라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찍혔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물길이 비가 아주 많이 올 때가 아니면 저 네 발 동물들이 철벅철벅 건너다닐 수 있는 굉장히 얕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늘 저 살기 건너다녔던 거죠. 그래서 삭,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뭐 작은 쥐 이런 동물들이 계속 찍혔는데 저 살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었던 그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배설물을 발견하고 또 카메라를 다른 곳에 설치를 했더니 저렇게 백주 대낮에 살근 원래 야행성 아시다시피 야행성인데 저렇게 환한 대낮에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마치 길고양이처럼 사람의 통행이 없고 천적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사진은 서로 이제 그 반대편입니다. 물 이쪽과 물 저쪽.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찍은 사진들을 분석을 해보면 출판도시 안에서 살기 개체수가 최소한 4마리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삭 두 마리가 같이 물을 건너오는 영상도 촬영이 되기도 했고요. 네, 이거는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입니다. 금개구리가 출판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저희 조사단이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맹꽁이가, 이제 맹꽁이도 멸종위기 중인데, 맹꽁이가 살고 있는 거는 그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워낙 소리도 시끄럽게 나고, 이 장마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특히 이제 이 사계절 출판사나 그쪽 뒤쪽에서는 여름 내내 정말 창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금개구리는 서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금개구리가, 2000년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 시드니 올림픽 그 주 경기장이 설계까지 다 마치고, 이제 착공 직전에 갑자기 그 착공이 중단되고, 부지가 바뀝니다. 부지가 바뀐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주 경기장 건설 예정지에서 금개구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좀 개체수가 적은 양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을 망가뜨려가면서 올림픽 경기장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곳을 그냥 공원으로 남겨두고 저 금개구리들이 그 계속 서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들고 주 경기장 을 다른 곳으로 약간 옮겨서 짓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네네. 맞아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88올림픽 때 어디서 개구리 나타났다고 잠실에 개구리가 나타났으니까 잠실 경기장을 딴 데로 바꾸자고 했으면 과연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네, 뭐 패대기를 쳤겠죠. 데모잠자리 이 잠자리도 멸종위기종이고 지금은 굉장히 이게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는 곳인데 지난 봄에 발견을 했습니다. 한 마리만 나와도 이제 이 잠자리 커뮤니티가 들썩거리는 종인데 출판도시 인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약 80여 마리를 관찰을 했고 집단 번식을 출판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뭐 고라니, 꾀꼬리, 이제 뱀장어 잡아먹는 가마우지, 네, 가물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혜수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여러 곤충들, 식물들.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오리의 번식 과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알 품고 있는 것과 갓 태어난지 둘째 날 찍은 사진, 그리고 좀 자랐을 때, 그리고 이제 둥지를 떠나기 직전에 이소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 오늘 이 포럼과 관련해서 저는 기후위기 시대 출판도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고요. 개별 출판사나 개인으로서의 출판인 혹은 뭐 산업으로서의 출판 산업의 역할과는 별도로 이 출판도시라는 공간, 출판도시라는 이 어떤 상징적인 공간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나.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의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위상에 맞는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고 좀 선도적으로 실천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출판 도시에서 단순히 뭐 좋은 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에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봤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그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런 화두를 던지는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출판인은 책으로 말해야 되는데 손은 누가 키우는지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서 책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출판인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인지를 몸으로 느끼고 노력으로 그것을 발굴해내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과연 그러면 책을 통해서 기후위기, 생태, 재난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출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와 기사로 다룰 수 있는 담론이 있고요. 이슈가 있고 책으로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령 뭐 월드컵 축구에서 뭐 한국이 4강에 들었다. 이런 것들은 기사로 다룰 수 있지만 그것을 책으로 굳이 다룰 필요는 없는 그런 이슈겠죠. 마찬가지로 기후에 대해서도 책이 다뤄야 하는 방식, 책이 주목해야 될 지점, 어떻게 우리는 책에 담아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 표 선생님부터 출판하고 기후의 관계 말씀해 주시죠.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그 예전에 출판 저널이 큰 판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얇으면서 얇은 종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 저널의 전성기였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거기 설문조사를 독자 대상으로 한 게 기억이 나요. 몇 톤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책이 뭐라고 하십니까? 1위 환경. 예. 그런데 살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한 건데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 가치에 대한 인정, 공감은 다 해요. 아마 기후 변화에 관한 책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실제 구매와 독서로 이어지느냐면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대표적인 책이 환경도서다라고 이제 그 기사의 골자가 그거였습니다. 조금 이제 비판적인 기사인데 그래서 사실은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또 재난에 관한 책은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몰라도 착한 책이죠. 올바른 책. 아 당연히 그런 책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기후적 올바름이라고 할까요? 생태적 올바름? 뭐 그런 것에 관한 책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공감과 실제 구매와 독서 행위 사이의 간격 환경도서에서 보였던 간격이 기후 관련 재난 관련 도서에서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방법을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가능성인데 솔직히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그 책 장르에서 문화, 문학, 과학, 기술, 예술, 철학, 사상, 사회과학, 어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실용도 있을 수 있죠. 기후변화에 관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뭐 진짜 하다못해서, 하다못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거는 소주제가 아니고 아주 대주제고 근본적인 주제고 모든 도서 장르에 뭐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찾지 못한, 시도해보지 못한 출판에서의 기후변화라는 주제, 기후위기라는 주제, 또 재난이라는 주제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출판 장르에서 독자한테 의무감을 강요하는 그런 책들은 항상 안 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옳다고 하고 찬성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내가 사서 볼 것인가라면 그러니까 대중의 설득은 의무의 방식, 강요의 방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동참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되는 장르인데 기후 관련 내지는 재난 관련 책들이 식자들에게 어떤 뭐 사회 경제적인 이슈나 불평등의 이슈, 탈성장의 이슈로는 어느 정도는 다가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외에는 자꾸 개인들의 실천을 강요하고 어린이들이 뭐 자연보호 활동에 나가고 그 방과후 활동으로 점수 따고 하는 방식에 자꾸 그런 방식으로 흐르는 아직은 그런 감이 있죠. 그것을 이제 그 갭을 돌파하는 것이 출판의 의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좋은 방법, 그게 아니더라도 박 팀장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출판에서 다루는 기후의 획기적인 어떤 방식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제가 기후변화 스터디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게 기후변화의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후변화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활동가가 쓴 책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인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에서 작동하는 것이 있다. 그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였는데 기후변화 문제는 죽음과도 같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처럼 뭐 지구의 죽음이긴 하죠. 직접적으로도.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올 미래로부터 그게 누구에게나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 죽음을 상정하고 오늘 내일을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음과 굉장히 비슷하다.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럼 죽음에 맞서서 인간이 발명한 건 종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라는 문제도 굉장히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좀 실천 가능하고 좀 변화를 그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종교에서 필요한 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꼭 어떤 그 종교적 지도인이 필요하다기보단 그와 같은 그 수준의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단 이게 그만큼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신념의 문제이고 근데 그 신념의 핵심에는 성장이 하나의 종교적인 믿음인 것처럼 탈성장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인 건데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지금의 기득권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건 요구할 수도 없고 별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자신의 그 삶을 구획하고 구조하고 거기에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뭐 소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고 전환은 의미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전환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쪽의 사람들이 도태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게 저는 뭐 좀 냉소적일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전환이라고 보고 예상 가능한 전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책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자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분노가 담겨 있는 목소리들 그리고 성장됐다. 라고 하는 지금 20대, 30대들의 이야기들이 작지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진 거부하고 그냥 본사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어떤 세대의 담론 안에서 그냥 트렌드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방식으로 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속된다면 사실 이게 탈성장이거든요. 더 이상 속도와 자유라는 현대의 어떤 미학들, 현대의 가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의 담론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거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담론은 뭐 그것대로 현재 나오고도 있고 필요하지만 박혜진 팀장님이 오늘 발표도 그랬고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의 차원에서의 감수성들이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기후의 문제 내지는 개인의 실천 차원으로 들어가면 불편함부터 느끼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데올로기적인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비 중독, 성장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령 은폐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펑펑 쓰게 하는 것은 개인의 심성이 특별히 잘못돼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과정, 화력발전소를 눈으로 보고 그 오일이 어떤 식으로 채취가 돼서 어떤 식으로 더럽히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고 깨끗하게 전송되는 전기만 보니까, 전기만 이용하니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또 뭐 마트에 진열된 그 육고기 같은 것들을 보면 요새 뭐 아마존 밀림을 파괴해서 고기가 곡류를 생산을 해서 그 곡물을 통해서 돼지 소가 먹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식탁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손질된 붉은색의 아름다운 고기를 보면서 은폐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성장의 중독, 소비의 중독 상태에서 그 소비 중독을 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은폐의 논리가 있는데, 그 은폐의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의 자기 활동이 은폐할수록 유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런 연골고리들을 감성적으로 우리가 자꾸 느끼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출판도 아직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경제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체험적인 차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동물 보호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 식의 그 거대한 구조 자체를 개인적 차원에서도 느낄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도 있고요. 종교적 감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제 발표에서 보면은 그 박경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추구의 시대의 대혼란, 막 그 국가, 고대 국가 형태가 탄생하고 전쟁이 막 시작되고 문명 단위로 혼돈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종교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위안시키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현대도 기후위기에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 감수성, 종교적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 그것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성이라든지 종교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불편함을 참고 고통이라든지 가난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가능성인데, 이제 그런 것은 불편하고 나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한테 지금 박혀 있잖아요. 고통은 나쁜 것이다라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고쳐야 한다. 그래서 당연하게, 근데 몸이 아픈 가운데서 인간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은폐되어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자꾸만 드러내고 체험하고 겪게 한 우리 스스로 겪는 것도 출판에서 수용해야 될 분야라기보다는 방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 실장님도 이제 출판에서 특히 뭐 뜨인돌에서는 청소년 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저는 그 사실 이제 좀 너무 딱딱하고 원론적인 뭐 아카데믹한 이런 책들보다는 좀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어떤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책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우리 그 박혜진 팀장님이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 그 아까 표정원 평론가님 발표에서도
기후위기 내지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 그동안의 출판 동향을 말씀하시면서 국내서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그 유용초 선생님 발표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출판된 관련 도서들 쭉 봤을 때 국내 도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우수환경도서 같은 경우에 그 한 100종 좀 넘게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가 유아 초등.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서는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우수환경도서를 일단 최소한 저희 출판사에서는 제일 우수환경도서에 선정이 많이 됐던 편집자거든요. 네, 좀 많이 됐습니다. 네. 그게 전부 다 국내서였어요. 전부 다 국내 기획서였는데 처음에 우수환경도서에 선정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막 뭔가 내가 만든 책을 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같고 뭔가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고 저자한테 아주 기쁘게 전화할 수 있겠고 그 자부심이 며칠 가죠. 이제 계속 선정이 되고 해가 바뀌고 또 되고 하면서 그게 점점 짧아져요. 뭐 즐거운 뿌듯함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 우수환경도서를 한 10번쯤 하고 나면 선정 목록 딱 보고 내가 만든 책이 있다 그러면 됐구나. 글쎄 한 10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실적으로 환경 생태 뭐 이런 분야가 굉장히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는 어쨌든 마이너 분야이고 판매가 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좀 이름 있는 저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뭐 같은 국내서라도 최재청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좀 명망 있는 분들의 어떤 책들은 그나마 판매가 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의 그 책들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오랫동안 고생해서 기획을 해서 책을 내더라도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수환경도서라고 하는 게 환경 분야의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선정만 하고 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편집자들이 그 연말이나 이렇게 이제 무슨 우수도서 선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메이저라고 부르는 게 뭐 세종도서 뭐 그다음에 우수 콘텐츠 뭐 우수 과학 도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세종도서는 1,000만 원어치 책을 사주고 우수 콘텐츠에 뽑히면 출판사 700 저자 300 그 지원금이 나가고 우수 과학 도서에 선정이 되면 뭐 많이 적긴 하지만 한 200만 원어치 책을 사줍니다. 우수 환경 도서에 뽑히면 네 뽑히고 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판사들이 좋은 그 환경 생태 관련된 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그게 뭐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박이 되지는 못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만들지도 않지만 최소한 그런 쪽에 문제의식을 갖고 좋은 책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은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에 목을 매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1인 출판사라든지 뭐 환경 생태 전문 출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수 환경 도서로 백날 뽑혀도 그게 국가에서 도서관에서 좀 이 공적인 예산으로 그 책을 사서 배급하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뭐 이유가 뭐가 됐든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국가 정부의 차원에서 이런 환경 생태에 대한 어떤 책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뭐 소홀한가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그 저처럼 최소한 그 국내 저자들과 함께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애를 쓰는 편집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한 책을 출판하는 일도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 출판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선 편집자로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00%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그 정부 당국을 뭐 좀 비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MB 정부 때부터 생각하는 뭐 친환경 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환경 출판이 뭐냐면
정부 당국자나 정책 당국자가 생각하는 것은 종이책을 이북으로 바꾸면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너무나 단견이어서 그런지 종이가 절약되니까 친환경 아니냐라는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북에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이 산업을 넓히려고 하는데 그 밑에는 성장의 출판산업 성장이라는 또 성장의 이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인터넷 시대에 널리 책을 보급하고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북이 최적이다. 종이도 많이 안 쓰지 않느냐. 나무도 보존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단순 논리인데 이북을 보려면 이북 플랫폼 산업이 이북을 플랫폼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 매체들, 뭐 모바일 매체, 그러니까 뭐 그 아이패드 같은 뭐 이런 것들에 책에서는 친환경일지 몰라도 그 배후에 벌어지는 비환경적인 일들이 못지않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친환경이라고 보는 시기에 최근에는 오디오북이 물론 그건 독자들의 요구 때문에 오디오북 시장이 이제 막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디오북도 가령 예전에 어머니 엄마 아빠가 책을 동화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거나 우리가 낭독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이 바쁜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방식으로 형태만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친환경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굴러가고 있는 사회 발전 성장 방향에 오히려 일조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거야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은 환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그냥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쪽에서도 직접적인 당장 도서관에서 환경이라는 분야를 대분류로서 따로 분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책을 많이 구비를 해야 되고 비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출판에서도 그쪽 분야의 그 콘텐츠 발굴이 더 적극적으로 될 거고요. 서점에서도 그런 분류가 대분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공적인 방식의 구매를 해서 지금 말씀 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널리 보급하는 그런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각성을 촉구합니다. 혹시 들으시는 정부 관계자분이 있다면은 한번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출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라는 이 대주제와 출판하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다 얘기하신 게 있다면 이번에는 박혜진 선생님부터 먼저 남아있는 얘기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이야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출판, 지속 가능한 세계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내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관련된 책을 기획을 해서 냈던 거고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뭐 생각보다는 호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메시지성이 아주 강한 소설이니까 이제 그냥 그 정도 책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까지만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독자들이 읽고 이런 이야기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에게 여기에 다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이야기,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드러나지 않은 그 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발견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꾸준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정말 일본 출판사 편집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총서도 기획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권 한 권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출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선배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종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얘기하는 선생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를 빙자하지 않은 기후 위기에 관한 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고. 아마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출판하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건 기후위기야. 이렇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예를 들면은 박희 선생님이 여기서 소개해 주신 책들이 저는 그런 책들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책들이 더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네, 저는 출판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뭐 지식 산업 혹은 뭐 미디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잖아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그 배출량으로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순위에 있고 우리가 굉장히 악당이라는 거를 좀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정작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과거에 저질렀던 혹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정작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한국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심지어는 비난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문제나 산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기후 위기 관련해서 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게 좀 뭐 북극곰의 이야기, 뭐 저 어떤 뭐 투발루 뭐 가라앉는 나라의 이야기, 혹은 이런 논의들은 뭐 어디서 교토나 파리나 뭐 글래스고나 이런 데서만 주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고. 근데 사실은 그냥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일상이 이 지구에서는 악당의 일상이다.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뭐 어린이라면 어린이, 성인이라면 성인 각자의 수준에서 직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프로그램,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책들이 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책들, 또는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가 절감할 수 있는 자기 비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책들, 양쪽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좀 내용 있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얘기를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좀 좋은 결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세션 그 종합토론을 마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 개 세션에 걸쳐서 많은 담론들, 새로운 이야기들, 또 시각을 교정하는 이야기들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몇 가지라도 얻어서 꼭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신 분들, 현장에 참석해서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